데일리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 권순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센터장님과 오늘 나눌 이야기가 또 고려하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앵커로 왔는데 그 전에 이야기 하신 인사이트에서 얘기해 주신 걸 다 봤어요. 네.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어제 또 어쨌든 뭔가 네. 분기점이 되는 하나의 또 네, 시기가 맞습니다. 지나갔습니다. MBK 파트너스 이제 공개 매수가 끝이 났잖아요. 네. 어제 뭐 저도 기사들 찾아보고 여론들을 좀 보니까 약간 MBK 쪽으로 승기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마지막 날이라서 사실은 17일 날 네. 결과를 공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미리 발표를 했어요. 네. 5.34%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처음에 MBK가 이거를 시작할 때 최소 7%가 넘어야 매수를 하겠다고 그쵸, 했었고 예. 근데 이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 매일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그 최소 7%가 안 됐어요. 수량을 네. 없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7%가 좀 넘어야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어쨌든 5.3% 지분 확보한 것으로도 어쨌든 승기를 잡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게 네. 일단 영풍이 33.13% 지분 보유하고 있고 MBK 측이 이번에 이제 5.34% 지분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러면 두 지분 합치면 38.47%대 네,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목표한 바에는 못 미치긴 했는데 사실 네. 고려한 측은 거봐 너희들이 목표했던 10%는 못 미쳤잖아. 이거는 두고 봐야 돼. 뭐 이러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뭐 고려 영풍에서는 이거 해볼 만하다. 이제는 이제 의결권 싸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확보한 거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 자체로는 50%를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그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영풍하고 MBK 합산 지분율이 지금 38.47%잖아요. 최윤범 회장 일가가 15.64%를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백기사라고 우호 지분을 분류하고 있는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현대차 그리고 네. 한화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16.4%예요. 네. 그리고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는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그쵸. 영풍 정밀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공개 매수를 했었는데 840주 정도밖에 이제 시청을 안 해서 이건 이제 실패한 MBK 입장에서 실패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영풍 정밀의 1.85%는 최회장 일가가 가져가는 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 최회장 일가가 33.89% 정도가 돼요.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모 회장 측도 베인 캐피털하고 같이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데 지금 자사주 공개 매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23일까지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이건 사실은 이제 목표 수량은 20%였고 그 중에 2.5%는 베인 캐피탈이 이제 사는 거고 17.5%를 고려아연이 사는 건데 이거는 사실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그쵸. 최대 물량을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질 물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이 고려아연 쪽 지분도 늘어나지만 저쪽 영풍 쪽도 지분이 늘어나는 거죠. 지분율 자체가 그러니까 모수가 거예요. 줄어드니까 네. 퍼센테이지는 늘어날 그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베인 캐피탈이 최대 물량인 2.5%를 가져온다고 치면 사실 이거는 네. 이제 최 회장 측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인데 그걸 합쳐도 36.39%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양쪽 지분 차이가 2%포인트 정도 나는 건데 이게 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나서 하고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대략 뭐 MBK하고 영풍 측은 한 45%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최 회장 측에서는 한 42%대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영풍하고 MBK 연합이 계속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최근 2년간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참석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만 의결권 확보해도 표대율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승기 잡은 거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지분율보다 자사주 소각하고 났을 때의 그렇죠. 그 실제 지분율 네. 차이가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아까 뭐 영풍 정밀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영풍 정밀은 결국에는 실패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 사실 MBK는 공개 매수가가 3만 원이었고 이제 최 회장 측은 3만 5천 원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풍 정밀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 회장 측의 3만 5천 원에 그쵸? 응하는 네. 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고
그래서 830주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그거에 들어간 비용이 대략 한 3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정도? 네. 굉장히 이제 그 MBK 입장에서 보면 네. 작은 금액인데 어쨌든 MBK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풍정밀 이제 실패해도 그거 어차피 1.8억밖에 안 되잖아 라는 이런 이제 시각이라서 그거에서 크게 개의치는 않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 안 올렸군요. 그렇죠. 이제 일단 영풍정밀의 기존 주주 중에 최대 주주는 70일가였었어요. 최모 회장의 일가였고 한 35%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1.85%는 이제 최회장 측 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 공개 매수가는 어쨌든 영풍정밀 쪽은 일단은 뭐 최회장 쪽으로 네, 갔지만 그렇죠. 뭐 그게 크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MBK 측에 응한 지분이 5%가 좀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MBK 측의 공개 매수가 83만 원이었고 이제 고려아연이 막판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네. 89만 원이라서 6만 원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당 6만 원 차이가 나는 거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당연히 비싸게 주고 공개 매수 넘기는 그쵸. 게 낫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지금 이제 경제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대략 한 40만 원, 50만 원대에서 쭉 올라서 네. 지금 뭐 80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경유권 분쟁이 끝나면 고려아연 주가는 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높았고 그쵸? 그러면 네.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실제로 이제 매도 차익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쵸. 어디든 이제 응하는 게 맞는데 뭐 MBK하고 영풍 쪽에 응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쪽 네, 고려아연 쪽에 보면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 의제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됐고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여기는 증권거래소를 또 별도로 내야 되고 여긴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고 증권거래소는 없었고 근데 또 이 소득세율이 조금 다른 데다가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국의 법인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어야 됐던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세 협약을 맺었냐 아니냐 그리고 해당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이 배당소득세인 15%보다 높냐 낮냐 막 이런 것들을 예, 다 따져봐서 이제 어디에 응하는 게 더 세후에 내가 손해줄 금액이 맞냐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을 텐데 그 결과 무조건 고려아연이 낫다 아니면 MBK가 낫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주주들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거고 그 결과 이제 공개 매수에 청약을 했을 텐데 또 한 가지가 뭐 만약에 이제 세후에 손해지는 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에는 조금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개 매수 가처분 이야기 그쵸.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안분해서 청약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MBK 쪽이 일부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자수 맵이 일부 이렇게 나누어서 리스크 분산 그렇죠. 리스크 분산 차원인 거죠. 그랬을 거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네. 선택을 해서 한 5.3% 정도를 영풍 MBK 쪽에 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다음 주까지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 계속 진행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또 이게 뭐 경영권이 누가 가져가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더 수익 많이 주는 대로 공개 매수 해버리자 이런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도 높고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 양도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낮거든요, 세율이. 근데 문제는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니까 이건 이길 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에 어느 정도 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뭔가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고 고려아연이 애초에 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거는 MBK하고 영풍의 이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최은범 회장이 본인 돈으로 본인이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돈으로 이제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고려아연이 차입을 해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결국 소각하기로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 해도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고스란히 최 회장 측 경영권으로 인정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 자사주 매입에 어느 정도 공개 매수가 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BK가 승기는 우리한테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거는 우리한테 넘어왔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런 근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응원하는 뭐 고려아연 쪽을 응원하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그쵸? 베팅을 너무 많이 하고 어쨌든 돈을 끌어와서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쵸? 더 갔을 때 배임 가능성도 뭐 MBK 그쵸? 측에서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그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MBK가 계속 이제 사법 쪽, 그러니까 법조 쪽으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어저께 그 소감문 같은 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네.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중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 영풍과 MBK가 이 공개 매수 시작했을 때 그때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그쵸. 냈고 법원은 사실 고려아연 편을 들어줬잖아요.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 영풍의 특수한 개인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근거로 자사주 매입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섰을 때는 또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법적 조치를 취한 건데 MBK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개 매수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네. 냈어요. 근데 아직 법원의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언제 나오죠? 공개 매수가 지금 23일에 끝나니까 아마 24일 전에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사실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하나가 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임 혐의로 이제 최은범 고려 회장하고 그러니까요. 이사들을 이제 고발했는데 그 위험성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사들도 어쨌든 이 결정을 한데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게 나중에 고려아연에 뭔가 해가 되는 이제 결정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에게도 돌아오니까.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형사 고발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의 이 진행 과정 상황 이거에 따른 이제 뭐 좀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최은범 회장 측의 이사회에서도 약간의 뭐 분열이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더 해보면 생각의 고리를 넓혀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MBK 영풍 쪽으로 조금 더 승기 무게가 쏠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뭐 공개 매수 고려한 공개 매수 모든 총 역량을 동원해서 뭐 막겠다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다음 수순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이사회 장악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의결권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는 이사회 그리고 이제 주총을 열어서 이사회를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건데 그쵸.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임시 주총을 좀 통해서 이사회 장악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11월에. 있긴 한데요. 네. 결국 이제 이사회의 이사진을 얼마나 우리 편을 더 많이 심느냐. 그러니까 이게 관건인 건데 뭐 이사회제 한 절반 정도를 확보하면 경영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고려아연 이사진이 보니까 13명이에요. 13명이요? 사내 이사가 그러니까 사외 이사가 7명이고 사내 이사 3명, 기타 비산무 이사가 3명이에요. 13명. 그래서 총 13명인데 지금 보면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다 이제 최은범 회장 쪽이고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반기 보고서에 이사회 결의상을 좀 봤는데 장영진 고문만 반대 기권이 있고 나머지 다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거수기 같은 느낌도 들긴 네네. 하는데 이 사회이사 분들이 뭐 또 이 경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최은범 회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도 내고 막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심었겠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고려현 정관에 이사회의 멤버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제한이 있잖아요. 뭐 12명으로 한정한다라고 그쵸. 하면 그 안에서 그럼 뺏어와야 그쵸? 되잖아요. 해임을 하고 신규 선임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쵸. 근데 해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12명이 최은범 회장 초기 측의 이사다 그러면 13명을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규 아, 이사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 정관 때문에 MBK는 굉장히 쉬운 싸움을 할 수 있겠다.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를 해임하는 것보다 이사를 선임하는 새로 선임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벽이 진입장벽이 높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않나요? 이사 해임 같은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참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신규 이사 선임은 주총 보통 결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참석하면 되고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MBK 입장에서는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 출석한 주주의 과반 확보하는 거는 쉬운 그쵸, 일이라 네. 뭐 일도 아닌 일이라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임시주총 열어서 만약에 표 대결로 붙인다 그러면 이쪽이 추진하는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분류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LG화학, 뭐 현대차 한화 이런 데들이 과연 최회장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 아직 입장은 안 내놓고 이것도 있죠. 봐야 돼요. 그쵸? 이것도 확실한 우호 지분이라고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MBK는 확실하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국민연금 이슈도 있잖아요. 늘 이제 캐스팅 보트로 거론이 되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한 7.83%를 9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얼마나 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23일 다 끝나고 나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국민연금도 사실 지금 이게 너무 정치권 이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민감해서 뭐 국민연금도 뭔가 입장을 표명하기가 난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중립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MBK가 좀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임시주총을 열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현 이사진으로 구성한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열자고 저쪽에서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럽시다, 엽시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12명이 최인범 회장 측 인사면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임시주총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법원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그 MBK 측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아마 법원에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거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임시주총까지 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해도 최인범 회장이 과연 이들을 물러날 것이냐.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사회 의장으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주총에서 사내에서 연임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 그러면... 3월까지로 임기가 연장된 상황이라 이 최인범 회장을 만약에 해임하려면 이제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씨 일가가 계속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최인범 회장이 이사회로 있고 이사회에 또 최인범 회장 측 이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쵸. 온전히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면에서 이 경영권 싸움이 굉장히 장기전으로 흐르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려한 영풍 MBK 사태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권순현 센터장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3번째, 4번째 다루고는 있는데 네. 뭐 양상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황. 네. 자 그럼 어쨌든 전쟁을 이렇게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상처가 남기 마련이고 그럼 이사회 만약에 MBK 측에서 뭐 이사회를 장악했다. 진짜 13명 이사를 올려서 장악을 해버렸다고 해도 MBK 측도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려아연이 사실 신사업으로 최인범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뭐 트로이카 뭐 드라이브 이래가지고 네. 추진해온 게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 사업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영풍이랑 갈등이 시작됐던 거잖아요. 영풍의 장영진 고문은 뭐 살살 해라. 너무 세게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였고 최인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사업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었고 그 이런 사업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상증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갈등이 좀 불거졌고 이랬던 건데 네. 지금 이 경영권 싸움을 하면서 고려아연이 사내 유봉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 공개 매수한다고 이제 공시한 거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쌓아둔 자기 자금이 7,465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5,700억 원을 공개 매수 자금으로 네. 쓰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개 매수에 얼마나 응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쓴 돈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뜩이나 돈 모자라서 유상증자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내 유보하고 있는 돈도 공개 매수 자금으로 일단 그렇죠. 썼고 그 자사주는 이제 소각하고 이러니까 이 고려아연이 이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MBK니까 경영권을 잡아도 문제인 거고 MBK는 그렇죠. 사실 경영권을 잡더라도 기존에 추진했던 신사업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 밸류 자체가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MBK 측에 일단 승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MBK 측에 이제 과제는 뭘까요? 어쨌든 여론은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네. 좋게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걱정인 건 어쨌든 사모펀드 쪽은 돈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고려하는 어쨌든 뭐 계속 사업 이어가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자기들이 돈 벌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그렇죠. 우려, 비판이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렇게 이 경영권 문제에 뛰어들었을 때 대부분이 걱정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사모펀드는 어쨌든 간에 돈을 이제
지금 기업 밸류를 키워서 어딘가에 매각을 해서 그렇죠. 이제 매도 차익을 얻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안정, 뭐 고용 안정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건데 사실 어제 MBK가 공개 매수 마감하고 나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의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코멘트 한 거에 대한 감론을박도 사실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뭐 MBK로서는 이제 경영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워낙에 이게 정계 재계 이목이 집중됐던 이제 싸움이었고 실질적으로 고려에는 국가 기관 산업이 이제 소재 산업을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연이 MBK가 경영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 구조조정 혹은 고용 불안 이런 거에 자본이 흘러나와서도 안 되고 기업 가치가 실제로 높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MBK 입장에서도 보면 테스트베드에 올려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생긴 지 한 20년이 지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해왔는데 처음에 론스타 이런 데들 때문에 벌처펀드, 막 기업 사냐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사모펀드 업계가 이거를 뭐 좀 개선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한계 기업, 돈이 필요한 기업, 그리고 조금 경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을 들어가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는 과정들, 그리고 구조조정 해가면서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사모펀드가 그런 데는 아니야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줬었는데 고려에는 너무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BK로 인해서 굳어진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좀 고민을 했던 거고 그거를 MBK가 고려연을 잘 경영해서 사모펀드가 그런 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너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좀 박혀있는 면이 있어서 이거를 국가기관 산업도 지키고 그리고 실제로 경영을 했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측이 협상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쭉 지켜봤을 때 보면 양측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고 사실 영풍과 최회장 측의 갈등이 시작된 게 한 2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좁혀지려면 이제 진작에 좁혀졌을 수 있었던 건데 거기 이제 MBK라는 이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끼어들면서 팔이 더 커졌고 지금은 양측이 어떻게 화해하거나 이럴 만한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한과 영풍 MBK와 관련된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고려한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이슈가 나오면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